안녕하세요. 좌우 앞뒤 눈으로만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흙으로 지어지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아담이 범죄한 것을 속해 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입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고 이 세상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고 우리의 사랑하는 주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오늘 아버지 앞에 한자리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우리 각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전심 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천 계양교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해외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잃어져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합심하여서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가정 가정에 어려움을 하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각 가정에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믿음의 믿음을 더해주셔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만 온전히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아합이 41절부터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 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예,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뭄이 극심하게 되면요, 농작물이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소출을 거둘 때에, 곡식을 거둘 때에 거둘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BC 860여 년 전이니까 286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는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이렇게 국가가, 땅이, 영토가 이제 있는데 북쪽에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를 간구하는 그 심정으로 기도를 했는데 저 멀리서 우리를 보자면은요, 여러분 인천국제공항 가보셨죠? 비행기는 안 타보셨어도 가보기는 하셨을 거예요. 계양산에 올라가서 이 엘리야의 종이 이 서쪽 바다를 보니까 저 멀리 중국 쪽에서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그때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 기쁨이 너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큰 비가 와서 3년 6개월 동안 메말라 있던 그 대지를 적시고 만물이 소생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마음속에 제가 욕심이 좀 많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고 제 마음속에 그러한 큰 비의 은혜,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 방금 읽었던 이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에 갈멜산에 가봤고, 그리고 엘리야의 그러한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럼 이 엘리야가 왜 3년 6개월 동안이라고 하는 그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 비가 오지 않으면 자기도 힘들고 북이스라엘 사람도 힘들 텐데 왜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죄들을 버리고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허수아비 우자의 형상상자를 쓰는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있던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크 신이요. 그럼 여기 이제 내가 신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제가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복을 비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숭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마음에 이렇게 하다가는 모세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불순종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이 엘리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통치자가 누구였냐면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 여인이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가장 귀하게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바알은 천둥이나 번개를 주관해서 비를 내리게 하는 이제 그러한 신으로 알려진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이 엘리야가 뭔가를 잘못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일부러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이 우리로 인해서 일어난 것인지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회개치 않음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일어난 것인지 대결을 해봅시다. 라고 해서 바알 선지자, 잘 들어보세요.
450명. 몇 명이요? 450명. 예. 그럼 한 학년에 40명씩 해도 몇개 반입니까? 10개 반인 거예요. 그 세워놓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냐? 엘리야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대기를 할 것이냐? 나무 토막을 쌓아놓고 송아지 두 마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번제단이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뜬다고 돼 있는데, 예전에 시골에 가보면은 돼지 잡고 소 잡고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요즘 그렇게 하면은 신고 들어가고 큰일 납니다. 돼지 잡는 거를 충격해가지고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돼지가 양발, 앞발, 뒷발 묶여 있고, 그 사이로 큰 통나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돼지 잡는 장면들이 생각나요. 그리고 한 10분 뒤에 가보면은 다 해체가 돼 있어요. 앞발, 뒷발, 뭐 가슴, 머리 다 해부가 돼 있죠? 그거를 보고 각을 뜬다고 그래요.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 이렇게 펼쳐 놓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이 참신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번제단의 제물을 불로써 태워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면은 동일하게 해보자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바알 선지자 너희가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더 크게 얘기해봐라. 지금 주무시고 계신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도랑을, 번제단 주변에 도랑을 이렇게 파게 합니다. 도랑을 쭉 팠는데 약 15리터 정도 되는 종자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도랑을 파고 큰 물통으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물을 가지고요. 이 번제물에, 번제단에 이 도랑에 물을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걸 태워서 가버립니다.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아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후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한장 넘겨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18장 20절, 21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무슨 사이입니까?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제가 이렇게 중매를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은 마음이요. A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있는 사람을 봅니다. 둘다안 돼요. 한 사람에게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한데 둘다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다 된다고 해도 마지막은 불행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바알 이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보셔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잖아요. 마음이 세상으로 갔다가 주일날은 또 교회로 왔다가 주일 오후 3시, 4시 정도 되면 또 세상으로 싹 갔다가 모임이 있으면 좀 살짝 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이걸 보고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라. 머뭇머뭇하지 마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인도로 그 택배를 이렇게 배달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배달하는 그 오토바이나 이런 게 자전거가 이렇게 오죠. 그럼 이쪽 갔을 때 차라리 한쪽이 서 있으면은 그 사람이 알아서 비켜 갈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왼쪽으로 갔는데 아, 그분도 왼쪽으로 오는 거예요. 오른쪽 갔더니 오른쪽 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부딪히잖아요. 방향을 한쪽으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면은 큰 벌금을 물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고, 정확한 호칭은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줬을지니라.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 절대자를 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호와냐 바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대답을 안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마음이요 양쪽에 나뉘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근데 결국 이 엘리야의 마음이 너무 속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대결에서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한 것은요, 따라서 해봅니다. 반쪽짜리 승리. 아니,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하고 대결을 해가지고 승리했으면 완전한 승리 아닙니까? 예, 이게 반쪽짜리 승리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대결을 했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대결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내려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한두 방울 떨어지고 말아요. 그럼 안 돼요. 한 10분 정도 쏟아지고 말아요. 그럼 안 돼요. 어떻게 와야 됩니까? 3년 6개월 동안 메말라 있었던 그 대지를 충분히 적실 수 있는 그 웅덩이나 못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양의 비가 내려야 돼요. 이것까지 되어져야 완전한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에 좀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거친 언어를 구사했던 사람이 부드러운 말을 쓰는 겁니다. 주먹으로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아, 참 선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범생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참 저 사람 좋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냐? 뭘까요? 한 사람의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러한 것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것으로 자기의 생활이 변화가 되고 조금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그러한 삶, 자기만 좋은 거예요. 봉사할 거 하고 그 다음에 헌금할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마땅히 드려야 될 찬송이 있으면 찬송을 하고 봉사할 거 있으면 봉사하고 여기까지만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반쪽짜리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는 무엇이냐? 내가 너가 들어가서 정말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큰 비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쪽짜리 승리에 취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해서 승리한 이후로 그것으로만 만족했다면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큰 비의 축복이 내려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큰 비의 축복이 내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이 몇 가지를 중요한 것들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여기는 딱 표시해 놓으시고요. 표시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자, 접어보세요. 450명의 바알 선지하고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은 따가워요. 뜨거운 게 아니라 막 따가울 정도예요. 그리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비의 소리가 있는데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불러서도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도 중에 으뜸의 자리에 앉히셨잖아요. 그리고 소년 다윗이었던 그 다윗을 불러서 13, 14년을 훈련을 시켜서 30살에 유다지파의 왕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통일왕국에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게 한그 인물로 썼습니다. 이 엘리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서 큰 비가 내려서 내 삶에 정말 전도의 밭에 바짝 마른 그 돼지가 바짝 말라서 먼지만 날리는 그곳에 큰 영혼의 구원의 큰 축복이 내릴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와하방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체죠. 내가 무엇을 비를 어디에요? 지면에 내리리라.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방하게로 나아가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대지에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엘리야는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품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근데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보물 찾기 할 때, 지도가 없으면 보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가 있어도 보물 찾기가 어려운데, 지도가 없다면 더더욱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A라고 하는 일 때문에 너무 낙담이 되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요. 줄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여러분 두 개밖에 없죠? 두 개밖에 없죠? 부천교회에 윤모모 자매님이 계셔요. 그분이 재본을 잘해요. 제가 이걸 굉장히 오래 봤는데 이 표지를 다 바꾼 겁니다. 표지를 다 바꾼 거예요. 거금 2만 5천 원인가? 주고 택배로 보내가지고 했던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한거 아니에요. 줄이기 세 개가 있는데 제일
이제 앞에 있는 줄은 이제 구약 성경 지금 읽고 있는 거. 제일 뒤에 있는 줄은 신약 성경 읽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줄은 현재 내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 이게 줄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쭉 이렇게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순서대로 쭉 읽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읽습니다. 퇴! 해가지고, 하나님 오늘 제가 너무 좀 힘든데요. 촥! 펼쳤더니, 고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꾸준하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올해 12월 1일까지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레위기 12장까지 읽었다. 그러면은, 2022년도에 1월 1일 다시 창세기 가지 말고, 그냥 연결해서 읽어요. 그러면 2년, 3년 지나면요, 1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수요일 말씀과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메모해서 자매님들은 싱크대 위에, 우리 형제님들은 핸들 위에, 휴대폰에, 또 자기 집무실 한쪽에 붙여놓는 겁니다. 그걸 계속 읽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거를 석달 동안, 또 1년 동안, 뭐 3년 동안, 어떤 분은 10년 동안 계속 마음에 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엘리야는 큰 비가 내릴 때까지 이 열왕기상 18장 1절의 그 말씀을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뒀을까요? 안 뒀을까요? 두었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대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찬송가에도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것, 미래의 죄까지 용서됐다는 것,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됐다는 것, 그 믿음이 내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사업하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갑에 돈이 없어요. 카드도 없어요. 직불카드도 없어요. 그럼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예. 불안하죠? 요즘 또 휴대폰 안에 또 카드가 들어있으니까 또 그것도 믿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죠. 자, 돈이 없다고만 불안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것으로 불안해야 돼요. 지갑에만 돈 많이 널러가지 말고요. 여러분 마음에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한번 들여다봅시다. 뭐 있어요? 어떤 분이 블라우스요 그러더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든데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둬야 돼요. 그리고 가장 큰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여러분의 보호자는 예전에 보면 보호자 쓰라고 하잖아요. 보호자, 당신의 보호자, 스승수술할 때 보호자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항상 당당해. 항상 야무지게 살아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서울대 나왔나 봤더니 서울대도 안 나왔어. 돈이 많은가 봤더니 월세 살아. 차가 제네시스인가 봤더니
하이고 엄청 오래된 자예요. 예. 근데 당당해.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돼서 노후가 걱정이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만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래서 어쩐다는 건데. 내가 좀 없어서 어쩌다는 건데.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일을 위해서 이게 아들을 목사님 내어 줄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 저는 내어 줄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는 죽어도 깨어도 안될 거예요. 예, 제 아내는 못할 겁니다. 제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들을 내어준 거예요. 그것도 저주받는 자리에. 구약성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내어준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저와 여러분을 종에서 하나님의 양자, 아들 삼아 주려고 내어준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고귀하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을 주님이 안 지켜보시겠냐고요. 그 현장에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젊은 날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병이 걸려서 먼저 간 사람도 있고 또 오래오래 살다가 주님 앞에 간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해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시는 분이에요. 통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딱 두면요. 마치 그걸 묵상이라고 하는데, 잠잠할 무게, 생각할 상자를 써서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결혼하신 분들이 계신데, 자, 이쪽에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예, 난다고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며칠 못 보면 막 가슴이 아려요, 막. 그 이제 추석에, 대보름에 달을 보면은 달인 온데간데없고 어떤 사람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게 뭐죠? 마음에 이게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제 약이라고 하는 그 의원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그 의원이 나온 겁니다.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국에서 짓는 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약을 지을 때 제가 병원 가서 이제 약을 이제 처방전 받아가 약국에서 약을 받잖아요. 약사님한테 물어봐요. 약사님, 한두 번만 먹어도 되겠죠? 안 됩니다. 끝까지 다 드셔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드셔야 됩니다. 그냥 한두 번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안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 꾸준히 오랫동안 묵상을 해야 내 마음이 힘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됩니다. 이제 그게 됐을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샘플이 되는 말씀을 좀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46편. 시편 46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34페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드십니까? 피난처로 피하십시오. 피난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힘이 없으십니까? 피곤하십니까? 힘이 있는 분에게 기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축구를 하다 보면은 공을 골대에 직접 넣는 사람이 있고 그 공을 골대에 직접 넣기 전에 그 축구공을 골대에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는 역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시스트 그래요. 어시스트. 예, 도와주는 사람, 서포트해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불이 났는데 왜 전화 안 하셔요? 어려움이 있는데 왜 112에 전화 안 하셔요? 전화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자, 이런 표현을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잖아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으로 가장 높은 산 꼭대기 봉우리를 덮었는데 무려 물이 약 8m 이상 가득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피난처는 어디였습니까?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다. 아내도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이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절을 읽어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셀라는 뭐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쪽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합니다. 다시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엘리야의 이러한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땅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꿇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표현,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뭔가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하나님 앞에 이제 비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비가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바라보고 있었지만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이 역사를 중단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성취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을까? 이 엘리야가 믿음이 있는가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될것 같은데 뭔가 좀안 풀릴 때가 있죠. 그때는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잖아요. 그럴 때 바로 고쳐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병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뛰어넘어서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병을 치유해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믿음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절함이 있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생명,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투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그 병을 치유해달라고 하니까 이 이방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후! 알았어요!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옳소이다. 하지만,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청에 응답해 주시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요,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부자에게 가서 어떤 부탁을 하면요, 잘안 들어줍니다. 잠언 18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가난합니다. 가진 게 없죠. 배운 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더더군다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신약성경 376페이지
15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기도가 있고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타고난 성질, 본질이 우리와 똑같은 분이 엘리야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갈멜산에서 기도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무엇을 내었습니까? 열매를 내었느니라. 열매를 내어줄 때까지 때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또 우리 인천 계양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족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비의 축복을 갈망해야 됩니다. 큰 비의 축복은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기까지는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먼저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이겨야 돼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날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과 흡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 봐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사람 말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정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하지 않고 어떤 그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 꽉 붙들려 있는 그 영혼을 어떻게 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눈이 눈물이 흘려져서 늘 부어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머지않아 큰 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축복, 한 달에 천만 원도 벌고 2천만 원도 벌고 큰 집에 살고 다 놔두고 갈 겁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아만 하면요,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올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도 의식주 해결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사단 마귀 어떻게 이 계획을 짜냐면요,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나라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복음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부자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즐겨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속으로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최근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 간절한 믿음의 기도,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그런 기도가 없다면 내가 지금 겸손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같이 심각한 것이 없는 겁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역사를 이루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앞에 좀 넘겨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성경 365페이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뭐가 없으면은 뭐하게 못하신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자전거 탈 때요. 자전거를 딱 타고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배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아무개 형님 뒤에 타세요. 그럼 그분이 차분하게 앉아있을까요? 불안불안하게 앉아있을까요? 불안하니까 어떻습니까? 핸들은 내가 쥐고 있는데 자기가 핸들 쥐고 있는 것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똑바로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샘플로 보여준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제가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제 청년의 교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 중에 한 10분 정도를 청년의 교제에 더 붙일 수가 있더라고요. 이름을 쭉 얘기하다가 어떤 한 분 이름을 딱 호명하는데 제 마음에요. 안 될 것 같은데? 못 붙일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자면서 후회했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가 포기하면은 누가 그 사람을 하겠느냐. 목자가 양을 포기하면은 그 양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구역장님이 구역의 형제자매를 포기해버리면 그 형제자매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자녀의 삶을 내가 포기해버리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가 이제 300명이 넘어가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제 마음에 놓지 않고 반드시 교제 가운데 붙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됩니다. 예기치 않는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특별히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봅니다. 인내.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인천에는 기차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죠? 인천에는 기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타보신 분? 아, 있구나. 저 몰라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인천에는 열차가 있는지 없는지. 자, 인천에 열차가 있습니다. 자, 인천역에서 출발해요. 이 시작하는 역은 어디냐면은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할 때는 간절함의 역에서 출발을 하죠.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도착역은 어딜까요? 소망이라고 하는 역입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간에 거쳐야 될 역이 있어요. 이 역이 한두 가지 역이 아니에요. 어떤 역일까요? 인으로 시작해요. 내로 끝나요. 무슨 역이요? 인내라고 하는 그 중간의 역을 계속 거쳐야 돼요. 그 역을 잘 거쳐야 마지막 소망이라고 하는 그 역에 도착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에이 이제 안 해.
내가 지 위에서 전도하지, 내 위에서 전도하나?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해봐야지. 뭐, 나도 똑같았었는데, 뭐. 그쵸? 영혼 없는 목소리로. 전도 집회 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어? 그래? 어, 내가 들어보지 뭐. 웬일이야? 이분은 들어보겠다고 하고? 아, 구원을 받아버렸네? 야, 그 인내라고 하는 역을 여기서 내려버렸으면 어쩔 뻔했냐, 이 말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분들, 가족들 보면요. 3년 만에, 5년 만에, 20년 만에, 30년 만에, 어떤 분은 죽고 난 이후에 이 전도되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이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생가에 가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예, 거실이 있어요. 거실. 거실이 있는데 그분이 평상시에 사용했던 피아노가 딱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피아노에 가까이 가서 보고 건반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건반이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움푹움푹 펴 있어요. 얼마나 밤으로 낮으로 그 건반을 두들겼을까. 자기와의 싸움, 그 인내, 그 간절함, 그것이 정말 이름 있는 음악가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도 감성을 터치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 고난의 인내의 시간을 잘 이겨내므로 다윗이 쓴 그 고난의 시, 시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4절 신약성경 245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는 소망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대장간에서 낫을 만들고 또 호미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할 때에 이 쇠를 불 속에 넣어서 원하는 형틀로 다듬어 가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놔두면은 식으면은 연성이 강해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딱딱한 것을 때리면은 그 날이 그냥 휘어져 버립니다. 그럼 그 날이 겉은 단단하고 속은 부드럽게 요즘으로 말하 음식으로 말하면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그런 음식 재료가 그 음식이 맛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차가운 물에 냉각을 갑자기 시켜야 돼. 이런 것이 반복이 됐을 때에 정말로 좋은 그러한 칼이나 낫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인내라고 하는 이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몇 번까지 가라고 얘기했습니까? 7번까지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7번.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제 비밀번호에는 7이 많이 들어가요. 어떤 분이 제가 죽고 난 뒤에 뭐가 궁금하시면요. 7 4개를 넣어보셔요. 그러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어렵게 비번 눌러도 별거 없을 겁니다. 예,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럼 7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내의 숫자입니다. 어떤 숫자라고요? 인내의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7일째 되던 날에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있죠?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강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문둥병이 막 발휘했어요. 쉽게 말하면 종기가 온통 막나 있는 거예요. 온몸에. 근데 이 강물에 들어가서 담그라는 거예요. 딱한번 담궜어요. 나왔어요. 전혀 뭐 차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담궜습니다. 나왔습니다. 세 번째 담갔다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이거 더 나아지고 있어요? 더 망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더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까지만 해도 더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이 살결 같이 나았다고 돼 있잖아요. 여섯 번째까지는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상담할 때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쭉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저도 믿음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서 상담해요. 하나님, 이 영혼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요, 그 마음이 열리면서요, 말씀이 확 들어가요. 그래서 얼굴이 탁 펴지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면 참 놀랍죠.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내의 숫자입니다. 그 비번을 다 바꾸세요. 현관 번호도 7777. 예? 다7777.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 일, 세상, 삼, 사랑하사 사. 맞나? 아, 이가 빠졌구나. 아, 이는 이. 1324. 예, 1324. 그래서 제 비밀번호가 많아요. 777도 있고 1324도 있고 뭐 069도 있고 뭐 많아요. 이게 둘다 헷갈리겠죠? 예.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야고보서 5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리고 샘플로 누구를 추천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인내한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거예요. 절대 금하는 것이 불평불만이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인가? 엘리야가 오늘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큰 비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부터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자, 저 봐보셔요. 자, 이제 기도의 응답이 좀 일어날 것 같으면은 천둥, 번개가 치고 새까만 구름이 이 지중해를 뒤엎고 이제 뒤덮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확 몰려와야 마음에 이제 큰 비가 내리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인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아,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 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내리는지라. 어떤 비가 내렸습니까? 큰 비가 내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비가 내린 거예요. 그 엘리야의 말처럼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만에 비가 내렸는데 큰 비가 내린 거예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엘리야가 우리 조에, 우리 구역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밥을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야죠, 내가. 그 엘리야의 역할을 제가 해야 되고,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매달 따면 좋죠. 온 국민이 기뻐하잖아요. 그 주인공이 내가 되면 안 될까요? 그럼 좋잖아요. 저는 매달만 따라고 끝난 줄 알았어요. 연금도 주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이야, 그래서 죽도록 저렇게 하는구나. 그 상급을 바라본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욕심? 그 욕심이 있어야 돼요. 배만 베들레헴 되는 음식만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로 내 영혼과 한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를 통하여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혹여 우리가 엘리야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큰 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